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앞에서 소개받은 삼성 SDS 데이터 분석 센터의 노광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센터 안에 분석 플랫폼 랩이라는 곳에서 회사의 AI 분석 플랫폼인 브라이틱스 AI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기술 지원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클러스터 리소스 최적화를 위한 스파크 아키텍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브라이틱스 AI를 사용하면서 겪었던 이슈, 스파크 이슈를 리소스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에 대한 힌트를 여러분들께 제공하려고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스파크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SDS에서 즉 브라이틱스 AI라는 플랫폼에서 스파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예를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스파크의 기능 중에 스케줄러를 어떻게 세팅하면 좋은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허락한다면 데모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파크에 대해서 한번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크의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통합 분석 엔진. 아마 옛날에 스파크를 공부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인메모리 기반의 제네럴한 클러스터 컴퓨팅 프레임워크 이렇게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하도 맵 리듀스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컴퓨터를 클러스터링을 해서 그다음에 분산 처리를 할수 있는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가 하도 맵 리듀스인데, 하도 맵 리듀스는 디스크 IO를 내부적으로 많이 발생시킬 수밖에 없어서 2009년 당시에 UC버클리 앰플랩에서 죄송합니다. UC버클리 앰플랩에서 메모리를 좀더 활용을 해서 반복적 작업을 좀 줄여보자, 디스크 아이오를 줄여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스파크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반복적인 작업을 계속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머신러닝의 강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소개가 되었지요. 그 이후에 오픈소스로 만들고 그 뒤에 있던 기술들에 대해서 2010년도 12년도에 논문을 하나씩 발표하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저 또한 초반에 스파크를 공부를 할때 이런 논문이랑 도큐먼트들을 같이 보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현재는 2014년에 탑레벨 프로젝트 아파치의 탑레벨 프로젝트가 되었고, 지금 벌써 GitHub에 가보시면 스타가 2만 개 가까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 많은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요. 얼마 전에 2.4가 지금 리리즈가 되었습니다.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좀더 유연하고 통합된 분석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R이나 SQL, 파이썬과 같이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동시에 스칼라나 자바와 같이 개발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언어들도 동시에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개발자 분석가들이 이 스파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도베 HDFS나 PostgreSQL과 같은 RDB, HBase 등을 이 스파크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동시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스트리밍 서비스, 스트리밍 라이브러리,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걸할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도베에 있는 데이터와 RDB에 있는 데이터를 동시에 읽어서 SQL로 조인을 하고요. 그 결과 값을 머신러닝으로 읽고, 그리고 난 결과물을 S3에 저장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별도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다운받아서 설치하고 구성하지 않아도 이 스파크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 모든 걸 작업을 할수 있다. 그래서 통합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물론 스파크만으로 모든 게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더 추가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앞에 카프카를 더 붙여서 트리밍을 좀더 강화시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더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능은 덤이고요. 이 장표는 이제 워드 카운트라고 하는 하도 맵 리듀스를 처음 공부하실 때 항상 보게 되는, 우리로 보면은 헬로 월드 같은 예제인데요. 이건 이게 하도브를 개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바 언어로 개발을 하면 약 50줄 정도 걸리는 걸 스파크에서 스칼라 언어로 개발하면 5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통합된 환경, 그다음에 빠른 성능,
이런 개발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요즘에 빅데이터를 구성한다고 하시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도 이 스파크를 꼭 하나의 컴포넌트로, 꼭 핵심 컴포넌트로 사용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여담이지만 뭐 HTTP라든지 뭐 클라우드에라 이런 데서도 다 스파크는 이제 뭐 기본으로 가지고 가고 있죠.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스탠드얼론 아키텍처를 말씀드릴게요. 저희에게 세 개의 컴퓨터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마스터라고 하고 나머지 두 개를 슬레이브라고 하겠습니다. 뭐 경우에 따른 워커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여기다 스파크 클래스를 구성을 한다는 것은 마스터의 스파크 마스터 프로세스를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슬레이브 쪽에는 스파크 워커라는 프로세스를 실행시키게 되고 서로 통신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여러 개의 컴퓨터를 하나의 컴퓨터처럼 활용할 수 있는 클러스터 컴퓨팅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뭐 워드 카운트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스파크에서는 메인 메소드가 있는 프로그램을 드라이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스파크 컨텍스트라는 객체가 생성이 되고 스파크 컨텍스트라는 객체를 통해 스파크 마스터에게 리소스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스파크 마스터는 스파크 워커에게 필요한 만큼의 리소스를 이그제큐터를 실행시키게 하죠. 이 네모 박스는 전부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으로는 스파크 컨텍스트에서 마스터에게 두 개의 이그제큐터를 실행시키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박스들끼리 서로 통신을 하면서 작업들을 실행시키게 되고요. 그 최소 단위인 태스크들이 각각의 이그제큐터에서 실제 실행을 되게 됩니다. 이 모습에서는 뭐 이그제큐터 두 개, 태스크 각각 세 개씩 해서 6코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스파크에서 저는 이제 뭐 리소스라고 하면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모리 혹은 뭐 디스크, 뭐 그다음에 뭐 컴퓨팅 파워 이런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 저는 태스크 쪽에 좀 초점을 맞춘다면 이런 리소스들을 즉 이 코어를 쉬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 멀티 유저에 의해서 잘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최적화한다는 것에 대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뒤에 나오는 장표들도 이거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SDS에서는 프라이스 AR라는 걸 만드는데 거기서 어떻게 스파크를 쓰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전 세션에 혹시 들으셨다면 아시겠지만 회사에서는 프라이스 AI라고 하는 뭐 이런 식의 워크플로우로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분석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버전에서는 백엔드에 이렇게 스파크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뭔가 분산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2014년부터 사실상 개발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2015년 1월에 사실상 저희 정식 릴리즈가 돼서 이제 많은 사용자들과 고객들에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때 초반부터 저희는 스파크를 적용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물론 그 전에 저희는 이 제품이 있기 전에도 조그마한 솔루션들이 있었고 여러 사업을 통해서 빅데이터 역량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스파크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뭔가 리소스나 성능적인 측면에서 이제 뭔가 좀 좋은 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스파크 잡서버라는 오픈소스를 활용해 보게 됐고요. 이후에 저희는 이 잡서버를 가지고는 저희가 원하는 기능을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과감하게 버리고 그 다음에 브라이틱스 에이전트라고 하는 저희만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해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뭐 스파크 1.6을 반영하면서 다이나믹 리소스 얼로케이션 같은 것도 사용하고 페어 스케줄러도 잘 사용해서 저희는 리소스를 좀 최적화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 스파크 클러스터를 여러 개를 구성해서 컨테이너 요즘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도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화 시켜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앞에 세 개를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크를 사실 처음 사용하기 전에 아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것 같아요. 분석이라는 걸 한다면요. 뭐 필터링 같은 걸 하면서 전체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커릴레이션 같은 분석 작업을 하시겠죠. 뭐 더 복잡한 것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그 결과를 어딘가에 저장하실 거예요. 그냥 하드웨어에 바로 저장하실 수도 있고 혹은 여기 DB처럼 뭔가 서빙을 하기 위한 곳에 저장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각각은 이렇게 워크플로우로 구성이 되고 각각은 또 어딘가에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이 된 채로 올라가야 했을 겁니다. 이 보시는 예에서는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르 형태로 맵 리듀스
방식으로 개발을 해서 올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뭐 DB 처리하기 위해서는 스쿱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스쿱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실제 이런 워크플로우를 우지 같은 오픈소스를 이용을 해서 실행을 시키면 각각의 노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순서대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용자들이 들어오는 형태로 아마 실제 작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분석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성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서 고객들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근데 조금 아쉬워져요. 나중에는 이게 너무 많은 공정을 한 번에 처리하려고 하면 정말 며칠 몇 날이 걸리니까 좀 더 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VOC들이 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스파크로 맵리듀스를 대체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좋은 반응이 오죠. 처음에는 분석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 공정을 한 번에 하루 만에 공정을 분석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좋은 의견만 받는 게 아니죠. 뭔가 단순한 작업을 하나 하는데도 뭐 10초씩 걸려요. 뭐 예를 들면 아까처럼 워드 카운트 뭐 짧은 거 그냥 헬로 월드 같은 거 1 더하기 1 이런 것만 해도 그냥 무조건 10초씩 걸려요. 그 다음에 뭔가 누군가가 스팍을 쓰고 있으면은 나는 이상하게 쓸 수가 없네요. 이런 식의 이슈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키워드로 뽑아보자면 첫 번째는 초기 성능, 반응 속도가 좀 느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소스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이슈였습니다. 물론 성능이라고 하면은 리소스와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한데 조금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첫 번째 이슈는 스파크 컨텍스트의 이슈였거든요. 앞에서 제가 아키텍처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실행이 되면 스파크 컨텍스트가 뜨고 그 뒤에 백엔드에 이그제큐터들이 다 떠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분석 작업이 끝나고 와서 모든 이 작업 프로세스를 내려가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때문에 아무리 작은 일을 시켜도 뒤에서는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리소스도 뭔가 격리되지 못한 환경에 있어서 느려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뭔가 새로운 실행 환경을 필요로 했고 관련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던 차에 혹시나 오픈소스에 괜찮은 게 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찾은 거는 미디어 플랫폼 회사 위알라에서 개발한 스파크 잡 서버라는 네, 오픈소스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스파크 잡이나 컨텍스트를 REST API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뭐 지금은 0.8까지 나왔네요. 저희가 처음에 쓸 때는 0.5 정도 되었는데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얘가 동작하길래 이렇게 쓴다는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백엔드에는 이렇게 스파크 클러스터를 구성해 두시고요. 그다음 중간에 스파크 잡 서버를 데몬 형태로 이렇게 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REST API로 잡을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하나씩 등록을 하고 뒤에 컨텍스트를 생성을 시키고 그다음에 떠 있는 컨텍스트에게 REST API로 잡을 날리고 결과를 확인하는 순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중간에 컨텍스트 생성 부분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라이언트에서 컨텍스트, 스파크 컨텍스트를 생성해달라는 REST API를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파크 잡 서버의 프론트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웹 API가 요청을 받게 되고 얘는 로컬 컨텍스트 슈퍼바이저 액터라는 곳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스파크 컨텍스트를 생성시키기 위해서 내부의 잡 매니저 액터를 생성하고 그 안에 스파크 컨텍스트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가질 때 스파크 컨텍스트가 생성이 되면 역시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스터에게 리소스를 요청하고 그제서야 이그제큐터들이 이렇게 하나씩 생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컨텍스트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여러 개의 컨텍스트를 이 하나의 데몬에서 생성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스파크 컨텍스트가 아무 작업도 하지 않고 그냥 떠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무슨 얘기냐면 미리 띄워놓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단한 작업들은 그냥 REST API로 그냥 실행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초기에 컨텍스트가 생성을 하기 위한 뭐 8초, 7초 이런 시간이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도 유지가 계속되고요. 내부적으로. 그냥 동시에 컨텍스트를 여러 개 생성을 시켜서 컨텍스트, 즉 어플리케이션 간의 격리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품이 있고 저희도 이런 걸 원했으니까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었던 효과는 말씀드린 대로 앞에 초기 실행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었고요. 동시에 앞에 말씀드렸던 어플리케이션 간의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는 제품에 워크플로우나 스크립트 기반으로 뭔가 인터랙티브한 환경을 제공해줘야 했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해서 이제 많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쉬운 점은 저희가 나름대로는요 열심히 많이 이렇게 맵리주스나 스팍에 그 스팍을 가지고 이렇게 함수들을 구현을 해놨어요. 물론 mlib을 사용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사용자들은 별로 안 쓰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제공하고 나서는 스크립트로 본인들이 직접 다 짜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스크립트를 쓸 수 있게 하니까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더 아쉬운 부분은 뭐 결국에는 관리 포인트 하나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아쉬움, 좀 저희의 이제 고생길이 열렸던 건데요. 결국에는 사용자들이 처음엔 좋아했어요. 빠르고 그 다음에 뭔가 데이터가 유지되고 해서. 근데 갑자기 이제 막 이런 VOC가 들어오는 거죠. 모델이 안 돼요. 스팍 잡숴보 이거 이상한 것 같은데 멈췄어요. 그 심지어는 막 스팍이 그냥 죽었어요. 이런 이슈들이 계속 와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안 된대요. 예. 아실 거예요. 기술 지원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그냥 안 됩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저희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확인을 하게 돼요. 뭐 다양한 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의도했던 컨텍스트를 오래 유지한다는 게 반대로 저희에겐 독이 되어서 돌아왔던 겁니다. 롱텀 컨텍스트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게 뭔지 여러 이유 중에 그 다음에 핵심되는 걸 하나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결국엔 스크립트가 문제였거든요. 저희는 스크립트로 계속 이제 컨텍스트에다가 이렇게 스칼라 코드를 계속 날려서 실행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도 계속 유지시키게 하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도 스팍도 자바로 움직이는 거고 안에 힙 메모리의 한계도 있고요. 결국엔 아웃 오브 메모리 떠서 죽고 옵션 세팅 해놨으니까 힙 덤프 떨구면서 프로세스는 살아있고 좀비처럼 떠있다가 다 이거 우리가 뭐 5기가 드라이버 세팅해놓으면 5기가 다 이게 쓸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들은 서버는 살아있는데요. 반응이 없네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저희의 대책은 버리자. 스팍 잡서버 많이 고생했다. 이 정도 썼으면 할 만큼 했다 하고 버리고 그동안 이제 이걸 쓰면서 나름대로 저희는 노하우가 생겼던 거죠. 어떻게 사용하면 스팍을 좀 더 고객들 잘 사용할 수 있을 거에 나름의 노하우들이 생겨서 버리고 동일한 기능을 하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만들자 해서 저희는 이런 실행 엔진을 직접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그 명령한 거를 브라이틱스 에이전트라고 저희는 표현을 했고요. 아마 오픈 소스 이렇게 제공하는 거에는 포함되지 않고 저희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사용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런 포인트로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일단은 스팍의 스크립트 해석 방식을 기존의 스팍 ILOOP 인터프리터를 그냥 썼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계속 쌓이고 아쉬운 부분 좀 있어서 그리고 너무 그 이슈를 많이 받아가지고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FSC 컴파일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냥 컴파일 결국엔 컴파일 방식인데 FSC를 쓰면은 좀 더 빠르게 서버가 떠가지고 캐싱하고 해서 좀 더 빠르게 컴파일을 할 수 있어서 인터프리터 못지않게 빠른 성능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컨텍스트를 다중 스팟 컨텍스트에서 그냥 단일 구조로 바꿨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졌던 거냐면 제가 아까 제 소개를 할 때 기술 지원 업무를 했었는데 기술 지원에서 현장에 나가면요. 다양한 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케이스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냥 깔끔하게 컨텍스트 하나씩 실행시키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발을 하고 기존의 구조를 뭐 불필요한 거 저희가 필요 없는 기능 개발할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로직도 스팍 잡서버는 보시면은 아카로 해가지고 레이어를 여러 개 해서 구현하게 되는데 다 필요 없고 저희가 나름대로 개발하니까 기존엔 스팍 잡서버 자르 파일은 18메가 정도 됐는데 저는 146K 정도 사이즈로 새롭게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약 뭐 4분의 1, 5분의 1 정도 소스코드 사이즈도 줄였고요. 그만큼 유지보수도 조금 편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스팍 잡서버와 동일한 역할을 하면서 훨씬 경량화되고 안정적인 브라이틱스 에이전트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놀랍게도 맨날 그 잡서버 때문에 이슈돼가지고 고생했었는데 이거 만들고 바로 적용하자마자 그런 이슈가 싹 없어진 거예요. 정말 이건 제가 지금 제가 회사 생활 한 8년 한 것 같은 9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잘못했던 거죠. 스팍 잡 서버가 문제는 아니었어요. 저희가 뭔가 좀 잘못하고 있었고 스팍 잡 서버를 저희는 나름대로 커스터마이징하고 필요한 기능을 추가해서 사용했는데 거기서는 큰 구조를 바꾸기에는 조금 힘들었고 결국엔 그래서 버렸던 거지 스팍 잡 서버가 이상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에이전트, 즉 스팍 컨텍스트 이렇게 띄우는 거죠. 프로세스를 여러 개로. 하나의 드라이버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렇게 구성을 시킨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용자들의 뭐 역할이나 그 다음에 잡의 형태에 따라서 구분해서 작업을 날리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한쪽에 뭔가 많이 들어와도 격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에이전트에서는 문제없이 작업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안정적인 환경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부터 진행해온 내용을 잠깐 한번 이렇게 랩업을 해본다면 이런 거 같아요. 일단은 필터링이나 코릴레이션, 언로드와 같은 일련의 모델을 이렇게 실행을 한다고 하면 하둡을 사용했다면 다음과 같이 디스크 IO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하나하나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면요. 어플리케이션이 시작할 때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고 그 다음에 하둡의 맵리듀스를 사용하면 이렇게 디스크 IO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 끝나기 전에 어딘가 저장해야겠죠. 그 다음에 쓰고 또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동일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팍을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최초의 어플리케이션 시작할 때만 데이터를 읽고 이후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종료될 때만 쓰고 중간에는 이렇게 디스크 IO가 발생하지 않는 이런 이런 형태로 구성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스팍 잡 서버라든지 프로젝틱스 에이전트 이런 걸 사용함으로써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스팍 컨텍스트를 하나만 딱 생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디스크에서 모델 전체에서 딱 한 번 읽은 다음에 이렇게 메모리에서만 계속 작업을 하고 결과적으로 딱 한 번 모델이 끝날 때 쓰는 이런 구조로 개선을 해서 성능적으로도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셔플 생기고 그 다음에 뭐 경우에 따른 파티션도 나고 그러면 여기서 디스크 IO, 네트워크 IO는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는데 논리적으로는 일단 최대한 디스크보다는 메모리에서 처리하게 되는 구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좀 더 안정적이고 리소스도 이렇게 격리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정말로 안정적으로 잘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리소스를 좀 더 어떻게 잘 스팍에서 제공하는 리소스 관리 기법을 세팅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스팍 잡이 실행되는 걸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드라이버 프로그램에서 잡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지금 같은 구조는 먼저 스팍 클러스터를 구성해놓고 드라이버 프로그램 하나 뜬 상태에서 이그세큐터 3개에 각각 1코어씩 할당되어 있는 즉 한 어플리케이션에서 3개의 코어가 동시에 실행시킬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해놨고요. 작업이 지금 2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하나에서 이렇게 들어온 거죠. 작업은 이 잡이라는 것은 스팍에서는 내부적으로 태스크라는 걸로 쪼갭니다. 먼저 물론 이제 좀 더 공부해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DAG 생성하고 STAG 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태스크가 쪼개지면 각각의 이그제큐터에게 작업을 실행하기를 요청을 하게 되고 이것들이 종료되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잡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뭐 이게 문제가 될 게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잡이 여러 개 들어왔을 때 잡 간의 경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큰 데이터를 오랫동안 돌리는 잡이 이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첫 번째 잡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잡이에요. 태스크가 많고. 근데 두 번째 잡은 굉장히 작아요. 뭐 이거 1초 걸리고 이게 100년 걸린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잡은요 100년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스팍은 세팅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 피포로 돌거든요. 스탠드얼론에서. 그래서 세팅할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스팍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입니다. 페어 스케줄러 세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스팍 디폴트 컴프라든지 그냥 스팍 컨피규레이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페어로 세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컨피규레이션의 페어 스케줄러.xml 파일에 풀을 좀 정의를 해주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파일은 뭐 명시적으로 수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뭐 예상하는 바와 같이 첫 번째 게 실행이 되고 두 번째는
아래에 있는 태스크 잡에서 태스크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두 번째 잡이 굳이 뭐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이그제큐터에 할당되어 있는 리소스들을 페어하게 잡 간에 공유해서 쓰게 되는 구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세팅 두 개 있는데 꼭 하나씩 빼먹으시더라고요. 꼭 다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모든 리소스가 다 점유가 되어 있어요. 다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긴급하게 빨리 처리해야 되는 잡이 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뭐 CEO가 이렇게 잡 애들 좀 보자. 예, 네, 뭐 직접 그럴 일은 없겠죠. 네,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실행이 되고 있는데 두 번째 잡이 들어오는 겁니다. 세 번째. 근데 이 잡이 빨리 끝나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파크 페어 스케줄러에 풀을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 두 개의 잡이 실행되는 모습을 이렇게 시리얼하게 실행되는 모습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실행이 되니까요. 두 번째, 세 번째 잡이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별도의 풀에서 실행을 시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풀은 얘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풀에 있는 잡이 태스크가 실행되기보다는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 풀에 있는 태스크들이 이렇게 실행이 되니까 잡 간에 우선순위를 두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저희는 실제 브라이틱스를 세팅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상태 체크라든지 데이터 조회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디폴트 해가지고 페어로 세팅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몇 가지 이렇게 세팅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실제 분석 잡들을 날릴 수 있게끔 해서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개 잡이 동시에 들어와도 문제없고 상태를 계속 확인하는 뭔가를 리프레시 이런 거 상태 조회를 올려도 바로바로 응답을 해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부에 보면 이제 웨잇 값이랑 민쉐어라는 값이 있는데요. 웨잇을 통해서 리소스의 우선순위를 정해주시고요. 민쉐어를 통해서 최소 코어 수를 세팅해서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을 구성을 하고 뒤에 이제 뭐 스파크 잡 서버라든지 뭔가 외부 솔루션을 써서 데모 형태를 띄워놓게 되는 거고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제가 앞에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두 개인 경우에 이런 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하나의 스파크 컨텍스트에만 너무 많은 잡이 몰려있다라고 하는 케이스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프로그램에는 이렇게 많은 태스크가 걸려있는데 두 번째에는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이렇게 되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자라기보다는 고객사의 의사결정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몇십억, 몇백억을 들였는데 왜 니들은 쓰질 않니? 이렇게 부유시가 당연히 오겠죠. 근데 아마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나눴을 것 같아요. 격리시키놓고요. 뭐 배치를 위해서 배치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혹은 뭐 사용 어드민을 위해서 이렇게 잘라놨겠죠. 이런 케이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스파크 제공하는 다이나믹 리소스 얼로케이션을 충분히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세팅 방법은 조금 더 어려운데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고요. 사실 이렇게 스파크 디폴트 컴프 같은 컨피규레이션 세팅에서 다이나믹 얼로케이션을 이네이블 시킵니다.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으로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셔플 서비스라는 것도 이렇게 켜주십니다. 결국에 여기 다이나믹 리소스 얼로케이션의 리소스 단위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그제큐터 아까 그게 하나씩 단위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 리소스가 해제되고 다시 할당받는다는 건 이그제큐터가 죽고 다른 데서 이그제큐터를 새로 생성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그제큐터가 죽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셔플 같은 거 하기 위해서 디스크 하이로 막 때리고 있는데 디스크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익스터널 셔플 서비스라는 세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그게 바로 두 번째 세팅이시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만큼의 이그제큐터는 띄워놔야 돼. 최대한 이만큼은 돼야 돼. 초기는 이만큼이 되어야 돼. 등등의 세팅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상세한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에서 아무 작업 안 하니까 이닛을 뭐 2로 뒀다고 하면 하나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많은 작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 얘를 할당받아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뭐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고 시간에 문제가 없다면 그냥 세팅, 어플리케이션 그냥 죽이고 다시 리소스 세팅해서 다시 올리시고 하도 상관없는데 운영 중이나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자동으로 뭔가 죽이면 안 되는 상황이 꼭 오겠죠. 그래서 앞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 런타임 시에 다운타임 없이 그냥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 세팅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스파크 잡 서버나 브라이틱스 에이전트를 활용을 해서 안정적인 환경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스파크에서 제공해주는 페어 스케줄러랑 다이나믹 리소스 얼로케이션 기능을 사용을 해서 저희들은 안정적으로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 다이나믹 리소스 얼로케이션에 관련해서 조금 더 여담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뭐 사용자들을 제공할 때 초반에 스파크 1.4를 쓰고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다이나믹 리소스 얼로케이션은 1.2대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문제는 없었는데 그 당시 이슈는 뭐냐면 스탠드얼론이나 메소스 같은 데서는 이런 게 지원이 안 됐거든요. 얀에서만 됐었어요. 얀의 그 클러스터 매니저에서만. 다행히 저희는 그게 고객사가 그 얀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세팅을 해서 원하는 세팅을 해주실 수 있었는데 잘 안 돼서 나중에는 1.6대 그 기능들 와서 저희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계속 버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스파크 계속 쓰시고 버전 보고 새로운 게 없는지 저희도 보시는 것 같이 버전 올라갈 때마다 스파크를 어쩌다 보니 두 개씩 올렸는데 이렇게 지금 2.3을 쓰고 있고요. 이렇게 구성하시면 되고 요즘에 이제 저희가 한참 연구 중인 거는 컨테이너라이제이션 쪽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안에서 여러 개의 스파크 클러스터를 함께 제공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쿠버네티스를 써서 쿠버네티스 같은 걸 써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리소스를 좀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제공할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거는 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이런 발표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게 어플리케이션을 두고 스파크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작은 소규모의 아마 소규모가 될 것 같아요. 소규모에서 작업하는 것들을 싱글 컨텍스트 형태로 해서 작업하시고 그 다음에 뭐 회사 단위에 여러 개의 사업부들이 멀티 테넌시를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멀티플 컨텍스트를 구성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굳이 내가 혼자 쓰는데 클러스터링을 해야 되느냐, 하나의 컴퓨터가 있으면 되지.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클러스터링 하지 않고 로컬 모드로 세팅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같이 이렇게 뭔가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별도의 서비스를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컨테이너 같은 기술을 이용을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개인 사용자부터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다양한 스케일로 이렇게 클라우드 스파크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 설명된 내용은 이 정도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데모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 데모 내용은 스파크 잡 서버를 실제 실행시켰을 때 얼만큼 시간이 차이가 나는지 잠깐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페이퍼랑 페어랑 이게 실행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형태가 나오는지 콘솔에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전에 스파크를 좀 띄워놨어요. 클러스터를 스탠드얼론 모드로.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고요. 어플리케이션은 그냥 1부터 10까지 혹은 뭐 1부터 뭐 만까지 이렇게 더하는 그냥 단순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스파크 어플리케이션 구현해 보셨으면 아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거를 스파크에다가 실행을 시켜보는 거죠. 앞에 이렇게 타임을 좀 걸어가지고 시간을 좀 체크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을 해보면 제가 빠르게 돌려버렸는데 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 8.1초 걸렸어요. 이렇게 걸렸고 그 다음에 이번엔 잡 서버를 통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잡 서버 소스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내부적으로 잡 서버에 스파크 잡이라는 트레이스를 구현을 해가지고 그 안에 런 잡이라는 걸 오버라이드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맥에번스만 좀 받았던 거 말고는 뭐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를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스파크 컨텍스트를 생성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실제 세팅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REST API로 잡 서버에 요청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실제는 라이브로 그냥 하려고 했는데 제가 세미나나 컨퍼런스 다니면서 라이브 해가지고 제대로 성공하는 걸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제가 동영상을 다시 떴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8초에서 11.9초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1.9초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실 수 있어요. 네, 실제로 많은 거고요. 이게 처음이라서 지금 첫 번째 잡이라서 이렇지요. 사실 나중에 0.2초, 뭐 0.3초 이렇게밖에 안 걸리거든요. 사실 하는 일이 없어서 뭐 1부터 10까지 도왔는데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FIFO랑 페어로 스케줄러 세팅해서 돌려보는 모습입니다. 미리 사전에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노멀, 패스터 이렇게 해서 두 개 풀을 구성해서 넣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 데모 준비하려고 나름대로 여러 개 쉘을 세팅해서 돌려놨어요. 네.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는 제가 프로그레스 바를 웹 UI를 보여드리기 좀 그래서 한땀한땀 프로그레스 바 쉘을 작성해놨습니다. 이렇게 아까 방금 실행 하나 시켜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다가 1부터 뭐 만까지 더하는 잡을 날려보겠습니다. 계속 진행이 되죠. 바로 안 죽고 당연하겠죠. 좀 오래 걸리는 잡이었으니까. 그다음 여기다 1에서 100까지 더하는 잡을 또 날려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두 번째 잡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맞이하게 되시는 거죠. 계속 기다리는. 자, 이번에는 풀에다가 넣었어요. 페어 스케줄러 풀에다가. 1부터 만까지 더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작업을 또 날립니다. 바로 끝나죠, 뒤에 거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 건 계속 날려도 계속 끝나요, 바로.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게 뭐 좀 평이하다는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평이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뭐 스파크 잡 서버를 썼다거나 뭐 이런 히스토리는 좀 유용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리고 브라이틱스 에이전트라는 걸 저희가 만들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스파크 잡 서버 같은 거를 쓰셔가지고 동일한 구성을 이루실 수도 있고요. 뭐 돈을 조금 내신다면 엔터프라이즈로 여러분들께 저희가 저렴한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더 궁금한 거 혹시 여기 제가 발표드렸던 것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좀 질문을 질문 밖에서 예. 네.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아마 다음 세션 때문에 질문을 받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Q&A 데스크를 외부에다가 지금 세팅해 놨어요.